자, 오늘의 첫 번째 소식, 뉴욕에 뜨는 우리의 달입니다. 뉴욕에 우리 달이 떴어요? 네. 그럴 수가 있나? 우리의 달이 떴어요. 달은 다 전 인류의 달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 달 말고 예. 우리의 백자가 이 달처럼 보이는데. 아, 달 항아리? 맞아요. 아. 네, 관련된 굉장히 큰 전시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예. 네, 관련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. 달 항아리. 네, 맞습니다. 그 귀신 얘기에서 많이 나와요. 달 항아리. 엄청 많이 나와. 예. 귀신 얘기, 달 항아리 얽힌 거 뭐 있어요? 안 돼. 와, 사람들 무서워하더라고요. 무서운 얘기. 헉, 안 돼. 안 해. 어, 네. 아무튼 달 항아리. 예. 너무 무서워요? 아, 이게 무서워. 조선 왕조 500년간 만들어졌던 백자의 대표작들이 예. 이번에 전시로 열리는 건데요. 예, 예. 네, 국보와 보물 31점을 비롯해서 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던 수준급의 유물까지 그러니까 역대 최대로 열리는 전시라고 합니다. 자, 우리의 백자는 외국의 화려한 도자기랑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. 다르죠. 네, 이 외관이랑 본질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백자 자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. 그리고 그 마치 우리 그 손칼국수처럼. 아. 잘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손으로 만들었구나.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조금씩 조금씩. 맞아요. 물론 이제 좀 뭐 떨어져서 보면은 어, 네. 정말 보리달 비슷해 같은데. 보이고. 네.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. 완벽한 원은 아니니까 네. 그런 게 또 멋인 것 같아요. 요즘에 그걸로 힐링을 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걸로 어떻게 힐링을 그러니까 해요? 다 다르니까 꼭 완벽할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뭔가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이거 그래요? 네, 일단 이번 전시에서는 달 항아리까지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웅디는 잘 알고 계셨지만 달 항아리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. 달 항아리는 조선시대 곡식이나 기름을 담던 이름 없는 그릇이었습니다. 예. 근데 오히려 이것 덕분에 약탈을 피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안 가져갔구나. 맞아요. 아하. 이게 쓸모없는 거구나 하고 안 가져갔는데 우리에게는 그나마 다행히도 남아있는 그런 유물이 된 거고요. 예뻤으면 전부 또 이제 어디 그쵸? 가 있겠죠. 어머 이거 값어치 있겠다 이러면서 다 가져갔겠죠. 꽉 찬 보름달을 닮았다고 해서 달 항아리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이름은 해방 이후에 김환기 화백이 처음 지은 이름이었다고 하고요. 네, 그 전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. 그냥 뭐 쌀통 이렇게 맞아요. 맞아요. 예, 뭐 예. 기름통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. 18세기 전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만 만들어져서 전해지는 작품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또 전시될 때 일본 오사카의 동양도자미술관의 달 항아리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그런데 아까 지금 그 뉴욕에 떴다고. 아, 맞아요. 예, 예. 근데 경매도 같이 출품을 하게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가 된 적이 없었던 달 항아리 작품이 뉴욕 경매에 출품이 됩니다. 아, 네. 진짜 그래서 네. 뉴욕에 갔다는 얘기구나. 맞아요. 맞아요. 아. 이 달 항아리는 이번에 처음에 일반에 공개되는 유물이고요. 일본인 소장자가 3월 중에 열리는 예정인 이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을 한 건데요. 예. 추정가만 해도 13억 원에서 25억 원이래요. 어, 그래요. 하나가 굉장히 값어치가 높게 매겨진 거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달 항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백자가 한국 사람들만 와 최고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의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값어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요 뭐 아직 낙찰은? 아, 낙찰은 아직 안 됐고, 안 됐고 3월 중에 예정인데 이제 이 정도의 낙찰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낙찰되면은 네.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. 예. 달멍? 달멍은 네. 또 아까 그 말씀하신 건가요?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예. 우리가 달 항아리가 좀 멀리서 보면 달 같기도 하고요. 예, 전시될 때 이게 조명을 좀 잘 쏴서 실제로 좀 달처럼 보이게 해두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달 항아리를 멍하게 보는 영상인 달멍 영상 인기를 끌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게 실제로 힐링 된다라고. 많이들 무한 반복을 하신다고 하고요. 이 BTS의 RM도 달 항아리를 꽉 껴안은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. 아, 네. 그래서 인기구나. 네, 맞아요. 그리고 빌 게이츠도 실제로 달 항아리 그림을 세 점이나 소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요. 네, 많은 인정을 받고 있어서 여러모로 기쁜 것 같아요. 아, 달몽. 네. 왜요? 아, 자꾸 그 괴담이 떠올라서. 무서운 얘기가 많아. 무섭다면서요.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4시간이 지나갔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. 거기. 아, 빨리 지나가요. 무서워요. 지나갈까? 지나가요. 무서워.